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주 내에서도 하이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뒤에 이렇게 든든한 방탄소년단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BTS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이 하이브의 열풍, 초반에는 상장 이 직후에 좀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거 환불되나요? 라는 어록까지 만들었던 엔터사였는데 역시나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이정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하이브 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때 너무 기대하고 청약을 했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환불 가능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아, 잘 잡으셨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워낙 이제 하이브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9%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7%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만큼 하이브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BTS 열풍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BTS가 얼마 전에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었죠. 버터라는 신곡을 좀 발표했는데 이제 노래가 3주 연속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지금 현재 그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가 워낙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영업 이익도 덩달아서 같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에 걸쳐서 BTS가 이제 데뷔 8주년 기념으로 온라인 콘서트 겸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195개국에서 133만 명이 이틀에 걸쳐서 이 콘서트를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그 BTS의 영향력이 가히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그 오프라인 공연계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BTS는 여기서 좀 예외적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BTS의 열풍에 힘입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장 초기만 해도 외국인의 그 지분율이 3.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38%로 상승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현재 7.07%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저희 제작진에게 좀 이 가운데 좀 자리 좀 비워놔서 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미들한테 혼난다고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쵸.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저 옆에 서 있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 채팅방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이브 떨어질 때는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더니 이제는 또 신곡가를 향해 가니까 이야기가 나오네라고 하시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한창 떨어지다가 하이브의 주가 분위기 반전시킨 거는 뭐 메타버스라는 그런 네. 모멘텀도 있지만 이타카 지분 인수.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단순히 방탄소년단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확대한다. 여기 네. 위버스까지 더해지면서 네. 무언가 평이 확 바뀐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아, 하이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BTS밖에 없는데 네. BTS가 군대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오기도 네,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행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걸맞춰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타카 지분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공격적인 행보를 했는데요. 이타카가 또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북미 지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현재 이타카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는 스콧 브라운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스콧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싸이가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할 때 도왔던 인물로 굉장히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번에 그 하이브와 함께 하기로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럼 이제 이타카 지분을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하이브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SNS 공식 채널 같은 경우에도 팔로워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한다라면은 소속 이제 그 아티스트들을 그 프로모션 할 때 온라인 프로모션 할 때 그만큼 더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BTS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데뷔를 앞두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북미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튼튼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이제 좀 데뷔를 이제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좀 강점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미 지역 또는 유럽 지역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회사를 이제 함께 하기로 함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노이즈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비버가 그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어 콘서트까지도 이제 하이브에 연결 실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인기를 끌만한 아이돌을 만들어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하이브는 사업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특히나 그중에 하나가 위버스인데 저는 위버스가 도대체 뭐니? 친척 동생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네. 거기서 뭐해? 그랬더니 그 위버스에만 올라오는 방탄소년단의 뭐 메시지라든가 네. 영상들이 있고 그걸 미리 보기 위해서는 1,000원, 2,000원 또 돈을 내야 되고 네. 위버스 샵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파는데 또 이게 올라오자마자 품절이 된대요. 네. 그래서 15만 원, 17만 원 하는 그거를 뭐 용돈을 모아서 산다고 하는데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입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네. 바로 위버스의 이제 흥행에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원이 새로 나와서 음원이 팔린다던가 또는 콘서트가 열려서 이제 콘서트 티켓이 팔린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는 아이돌들의 일상생활을 내가 위버스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는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안에 올라오는 전용 이제 그 굿즈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른들한테 여쭤봤을 때 아이돌들 그 팬클럽에서 쓰는 응원봉이 15만 원, 20만 원 한다 그러면은 경악을 많이 하시죠. 어머머. 예. 근데 그 네. 응원봉 자체도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그 BTS 응원봉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얘기하는 짝퉁이 이제 그 북미 시장 그 오픈 마켓에서 유통이 되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그 엔터 산업과 그 온라인 플랫폼의 그 융합과 관련되어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가장 최적화를 잘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그 융합 속도가 느린 북미나 이제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들도 국내 이제 그 특히나 하이브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런 부분에서는 독점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첫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만 2019년도에만 좀 손실을 기록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2,1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6억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응원봉 때문에 너무나 네. 놀란 게요. 네. 저 또 이런 또 라떼는 말이다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는 네. 콘서트 가면요. 이런 조그마한 형광 막대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부러뜨리고 막 그쵸. 흔들면 이게 막 빛이 나가지고 네. 그거만으로도 신나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각 팬을 상징하는 네. 그 팬클럽을 응원봉. 상징하는 네. 응원봉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다라니 돈을 벌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응원봉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 응원봉이 없으면은 콘서트장 안에서 실시간으로 그 변하는 응원봉의 색깔을 내가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뭐 바뀌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색깔을 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콘서트 분위기를 더욱더 끌어올리는데 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열풍들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영업이익으로 잘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에도 제작진 한 분이 아미가 네. 있어요. 예, 아미 예. 한 분 여기 모셔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의존도를 물론 지금은 너무나 독보적이지만 네. 혹시나 이제 공백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아티스트들로 좀 채워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점도 리스크 요인이 해소가 된 건가요? 여전히 방탄소년단에 대한 아무래도 그 워낙 인기가 글로벌리하게 대단하다 보니까 네. 그 위치 자체는 절대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이브 자체도 계속 후속적으로 아티스트들을 육성하고 있고 데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5월 말일에 발표한 그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또 신인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정규 2집 앨범을 냈는데요.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입성하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요. 미니 8집이 바로 오늘 공개가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후속적으로 아티스트들이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 활동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주가 차트 한번 봐볼게요. 아, 첫날 상장 직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고서는 쭉 밀리다가 확실히 13만 9천 원 정도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네. 거기를 바닥으로 좀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많은 매수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 또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 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한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돈을 들여서 매월 구독으로 서비스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었죠. 하물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넷플릭스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월 결제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죠. 그렇듯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돌들이 콘서트나 음원을 발표할 때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팬들과 가깝게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 월 지급 서비스를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내놨다는데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31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40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그 추세를 좀 이탈할 수도 있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21선 부근인 바로 2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0만 원. 증권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이브 매수가 31만 원에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또 그 외에 엔터즈들의 이슈가 많아요. 네. SM도 최근에 나도 있어 하면서 뭐 카카오가 지분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엔터즈들 점검과 함께 혹시 정민 팀장님의 최선호주 네. 있을까요? S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즘에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서 이슈가 좀 많았었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엔터 그 소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엔터 4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얌전했던 게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빅뱅 이슈로 한 동안 좀 말이 많았었지만 워낙 블랙핑크가 이제 BTS 다음으로 글로벌리하게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 블랙핑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해외에서 인기가 독보적으로 많은 멤버가 바로 리사입니다. 리사의 그 싱글 앨범이 올해 2분기 때 원래 그 발매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3분기로 이제 좀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그 블랙핑크 데뷔 5주년 기념 영화가 이제 상영을 하는데요. 100개국에서 상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그 블랙핑크도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당시 매출이 9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탑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5만 4천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6만 3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8천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민 팀장님은 둘 중에 하나, 하이브와 YG 중에 골라야 되면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상대적인 매력도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위로 좀 열려있는 구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응원봉 사면서 네. 하이브 응원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1대1로 해서 1대1로.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